우리 창세기 19장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여기에 천사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또 4차원적인 그런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장애 없이 깜박할 사이에 가고 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천사는 이 3차원의 세계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는 천사가 인간의 육체로 나타난 경우가 늘 있는데 이곳에서도 천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온 두 천사는 소고기도 잡수시고 그리고 버드와 우유도 잡수셨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와 버드와 우유다. 그래서 요 사이 나는 우유를 아침에 한 꼬씩 먹어요. 먹으면서 하나님이 잡수신 음료수다 그리고 우유를 먹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 주 예수님과는 서로 대화를 하시고 난 다음 야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고 두 천사가 정오 때 출발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향해서 정오 때 출발했는데 날이 저물 때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천사처럼 휙 이렇게 가버린 것이 아니고 사람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역사란 우리 사람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천사 눈 깜빡할 사이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소고기도 먹고 치즈도 먹고 우유도 먹고 그러고는 사람처럼 걸어서 시간이 걸려서 날이 저물 때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소돔은 바로 사해의 저 끝에 있던 소돔 고모라 두 도시입니다. 그게 이러니까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그 성문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조그마한 부락입니다. 성이라고 해봤자 옛날에는 큰 성이 아니고 이 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 주위를 이렇게 둘러싼 울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줄 알지만은 실제 제가 여리고성에 가보고 난 다음 깜짝 놀랐습니다. 여리고성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옛날에 국가라는 것은 모두 다 이 부락 국가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막 몇천만 명이 모여 사는 이런 국가가 아니고 부락 단위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 부락민이 사는 주위에 이렇게 성을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락에 만나는 장소가 성문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므로 불악의 어른들이 언제나 성문가에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송사할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 성문가에 와가지고서 그곳에서 인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성문을 통해서 불악민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서로 다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당장 저 사람이 낯선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롯이 보고서 뛰어나갔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손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하러 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동양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은 이 서양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은 그렇게 반가이 맞아서 식사 대접도 하고 집에 유숙도 하게 하고 하는 것이 동양 사람의 미덕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 유목민족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 대접하는 듯이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롯도 유대민족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 습관이 그 몸에 배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리하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롯이 그 두 천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이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발을 씻고 그리고 편안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니라 우린 집에 들어갈 필요 없고 오늘 이 도시 안에서 밤을 세우겠다. 길거리에서 밤을 세우겠다. 그 롯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에 오시는데 어떻게 길거리에서 밤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손 대접하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청하며 그제야 둘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롯이 식탁을 베풀었는데 무교병을 구우니 먹으니라. 무교병이라는 것은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 떡을 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수셨다. 하하, 여기에서 또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소고기와 버더와 우유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 전병도 좋아하시더라. 밀가루 떡도 좋아하시더라. 그러므로 앞으로 천사 대접하려고 하던 밀가루 떡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식탁을 또 먹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안 먹어도 괜찮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먹고 난 다음 모두 다 배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먹고 난 다음 이것은 다 그냥 에너지화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그 두 천사를 집에다 모셔서 대접을 하면서도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하도 우리 사람과 똑같은 현상으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말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천사인 줄 분간을 몰랐습니다. 아마 우리도 천사를 많이 만났을 줄 나는 압니다. 천사가 사람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한 그러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했을 따름이지 오늘날에도 천사가 종종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불란스에서 집회할 때 거기 케네스 웨어라는 그 유명한 목사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헬라나 히브리 말을 불란스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유태계 미국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란스와 스위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직접 내기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2차 대전 된 당시에 불란스에 있는데 이 나치 독일이 불란스를 점유하고 난 다음에 유태인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강제 수용소로 데려가고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집에서 쫓겨나서 시골로 와서 조그마한 집에서 숨어서 있는데 시장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돈도 다 떨어졌거니와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잡으려고 전부 노리고 있으니 나갔다가는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웨덴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 도망을 치는 안내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숨어 있었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부부간에 예수를 참 잘 믿어요. 아주 열렬한 신앙인데 그래 케네스 웨어 씨가 자기 부인 보고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굶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종이를 하나 내더니만 종이에다가 연필로 적더래요. 우리 식구가 한 주일 동안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계란이 몇 구름이, 밀가루가 몇 파운드, 무슨 뭐 강남콩이 얼마, 뭐 어쩌고 잔뜩 다 적더니만 그걸 가지고 딱 꿇어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일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불쌍한 처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독일 사람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 아버지께 주문합니다. 계란 몇 구름이 보내주십시오. 밀가루 몇 파운드 보내주십시오. 뭐 배추를 보내주시고 파를 보내주시고 뭐 어쩌고. 그래 그 케네스 외환 목사님이 웃었답니다. 여자란 할 수 없구나. 저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걸 보내주시겠노?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계란이 떨어지고 밀가루가 떨어지고 뭐 배추와 파가 떨어지겠는가? 하도 답답하니까 저렇게 하겠지.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은데 바깥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아이고 독일 놈이 왔구나. 그래 놀래가지고서 가족들을 전부 다 뒤로 숨으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 흰 모자, 이거 요리하는 사람이 쓰는 흰 모자를 쓰고 흰 가운을 입고 큰 바구니에 음식을 잔뜩 싣고서 와가 문을 두드리랍니다. 그래 누구세요? 배달하러 왔습니다. 무슨 배달이요? 이 집이 케니스 웨아시 집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주문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부인이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주문한 적 없어요. 허허 왜 이래요? 아까 전부 주문해놓고 주문한 그대로인데 한번 보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 여보 여보 하고 부인을 불러내가지고서 당신 점포에 무슨 주문한 거 있어? 없어요. 근데 주문했다고 왔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꼭 부인이 기도할 때 강구한 계란 몇 구름에다가 밀가루 파운드에다가 사탕에다가 꼭 그대로 가져왔더래요. 아 그래도 우린 돈도 없고 우리 실제로 주문 안 했으니까 이거 가지겠네. 허허 나는 몰라요. 우리 주인이 배달하고 오라 해서 가져왔지. 나는 돈 받을 것도 모르고 저건 주인과 의논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그럼 그걸 들고서 그냥 부엌으로 들어오더랍니다. 난 부엌에 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부엌 밖으로 나가기에 하도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마당에 나가더만은 팍 하고 꺼져버리더랍니다. 막 눈앞에 여상스럽게 마당에까지 나왔는데 마당에서 그냥 온데간데 없어. 그래 뛰어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보니 오른쪽을 봐도 없고 왼쪽을 봐도 없고. 그래서 스웨덴으로 피란 나올까지 일주일 동안 그것을 잘 먹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말이 천사가 오늘날에도 꼭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돌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옛날에 구약시대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있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가 우리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개인에게 임명된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여러분 일생의 모든 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운 점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있어요. 지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성도수하고 천사수하고 합치면 지금 100만이 된다고요. 그 교인수가 많으면 천사도 그만큼 더 많이 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안정하고 좋지 않습니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4절에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사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그들의 눕기 전에 천사들도 잠을 자더라 그것인 것입니다. 천사는 잠을 잘 필요가 없는데 또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또 천사들은 또 잠도 잘 수 있어요. 안 잘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롯과 그 식구들이 다 잠들고 천사들도 이제 막
누워서 잠자려고 하던 때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모두 다 와서 롯의 집을 둘러섰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 이것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오늘날도 남자가 남자끼리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 그것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이 소돔 말 그대로에서 영어로는 소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위반해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 몸을 더럽히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 몸을 더럽히는 아주 이 패역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사 두 사람이 사람의 몸으로 그날 나타났는데 성문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참 인물이 천사 같거든. 천사니까 천사가 될밖에 없죠. 그 남자들이라도 아주 인물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이 남자들을 붙잡아서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둘러싼 것입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게 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게 그래 외부에서 들어온 남자를 그날 저녁에 붙잡아다가 남자들하고 음란한 관계를 하겠다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세상의 소돔 백성들이 남녀 물론 노수하고 사방에서 모여왔습니다. 노인과 젊은이들이 다 완전히 이 정신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 동성애로서 완전히 비틀어진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와서 롯을 부르고 그냥 과함쳐서 말하기를 그 두 사람이 어린이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런 동리에 롯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던지 그런 음란하고 방탕한 그 중심부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롯이 올바른 신앙을 했다고는 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에 롯이 그 영혼을 유지했지 안 그러시면 파멸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롯이 나가면서 뒤로 문을 탁 닫고서 문 밖에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을 했었습니다. 이르되 청하는 이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옛날엔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면은 목숨을 바치고 그 손님을 지켰습니다. 그 참 희한한 습관이지요. 일단 내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내 집에 있는 이상은 목숨을 바치고 그 손님을 보호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이 두 사람이 천사인 줄 모르고 이 두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가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니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야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아직 관연한 두 딸이 있는데 결혼 안 한 딸을 대신으로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손님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 얼마나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철저히 보호해야 된다는 그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을 내주면서까지라도 집에 들어온 손님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볼 때 이건 뭐 좋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두 딸을 그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에게 내줘야 됩니까? 그러나 하도 급하니까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을 취하더라도 이 손님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완전히 동성애에 빠져 있어서 남자가 여자로 사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남자가 남자로 살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고 아주 비뚤어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두 딸을 내놓겠다 해도 그건 상관 안 돼. 우리는 그 딸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남자를 원한다. 남자 내놓아라. 그런데 이제 롯이 이 두 남자 천사를 안 내보내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가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리 하는도다 하는 말이, 야 이놈이야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면서 이 유태놈이 다른 데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보고 큰소리 한다.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달라듭니다. 이제 너를 죽여버리겠다. 네가 누구냐? 타양에서 와서 우리 동네와 살면서 이놈이 제법 금방지게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한다. 우리 보고 좌지우지한 이놈 문 자식부터 먼저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와서 그 문을 깨치려는 자, 롯을 막 달라들어서 밀어 제끼고 대문을 깨뜨리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그러니까 그 뒤에서 그 두 천사가 롯을 잡아당겼어. 안아들고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서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기적으로 전부 다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이 문이 어디 있노? 이 문이 어디 있어? 야단이 자기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꼭 사람과 같지만은 꼭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런 비상한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가끔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조장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굉장히 그 감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장님이 구역 예배 인도로 가는데 문을 다 채워놓고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구역 예배를 떠났어요. 구역 예배 가는 도중에 어찌나 기도가 하고 싶은지 막 미칠 것 같아 길거리에. 그런데 어디에 기도할 곳이냐고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기도할 곳도 없고 해서 막 길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구역장 가방 안고서 막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조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막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막 한 30분 동안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하니까 정신없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마음이 편해서 사람들이 쫙 둘러서 있거든. 야 이거 미친 여자가 말이야 가방을 안 들고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막 모르는 소리로 막 순복음식으로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구경꾼이 그냥 꽉 뚫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나니까 아주 부끄러워 못 견디겠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서 예수 믿다가 미쳤다, 예수 믿다가 미쳤다 그러더라면. 그런데 마음은 편안하고 좋아서 가서 구역 예배를 잘 인도를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집에 들어왔는데 대문도 채워 있어요.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동놈이 이 담장을 뚫고 넘어왔어. 뭐 대청 마루하고 방에 옷까지가 다 흐트러져 있어. 아이고 동놈 왔구나. 막 간이 덜컥 떨어지더랍니다.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내내 너 집 비우고 구역 예배인지 뭔지 돌아다니지 마라. 집 비우고 돌아다니다가 동놈이 들어와서 뭘 훔친 날에 넌 내 손에서 죽는다 죽어 그러더니, 아 그걸 늘 경고를 듣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구역 예배 갔다 오니까 동놈이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발각 집을 다 뒤져놨어. 하늘이 캄캄하더랍니다. 눈앞이 캄캄해. 근데 더 놀라운 어떤 놀란 것은 집에 이 금은 보석하고 현찰하고를 깊은 농장 서랍에 넣어놨는데 그게 없어진 날이면 이제 집안은 이제 절단은. 그래 가니까 뭐 농 서랍이라고 서랍은 다 뽑아놨는데 그 서랍도 뽑아놨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난 죽었습니다.
이제 난 이 집에서 이혼 당했다. 이제 이 보석하고 이 돈 좀 모아놓은 거 다 가져가 버리면 나는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 가보니까 서랍을 뽑아놓고 그 위에 덮어놓은 옷도 다 덜쳐놓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보석도 그대로 있고 돈도 그대로 다 놔놓고 쓸데없는 것만 내리 뒤져가 옷까지만 흩어놓고 거기에 보석도 그대로 있고 돈도 눈에 다 보이도록 두고도 그거는 손가락 하나 안 돼서 손가락 하나. 그래서 나보고 무섭디다 목사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동료이 와가지고서 온 집안을 다 뒤져놓고 난 다음에 왜 눈에 환하게 보이는 그 보석하고 뭐 반지니 뭐 다이아니 이런 것도 돈도 그대로 다 두고 갔으니 왜 그러십니까? 그때가 바로 당신이 길 걸어가다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다.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서 그거 뒤질 때 눈에다가 손을 딱 대버렸어. 거의 뭐 다 뒤지면서 그건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그래가 헛수고하고 돌아갔어. 그거 보고 난 다음 그 다음 남편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눈을 떼줘야 보이고 우리 눈을 감게 하면 눈 뜨고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사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면 이 세상의 사업의 눈도 다 보인다고. 사업할 것도. 그러나 눈을 탁 어둡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러므로 이 눈을 어둡게 하는 것하고 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면 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면 아주 우둔해지고 이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인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기 위해서 두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자가 이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먼저 다 끌어내고 난 다음에 그 성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놓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을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롯같이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그 아저씨 아브라함이 간절히 대속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속기도를 들으시고 심판날에는 건집니다. 자, 이 어느 정도 건지냐 보십시오. 롯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롯보고 하는 말이 너희 처와 너희 딸과 그리고 사위들까지라도 다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위들이 무슨 신앙이십니까?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롯 한 사람이 구원을 바라니까 롯에 속한 모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한 가정에 부인이 예수를 믿어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하겠다는 것은 약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열심히 전도함으로 온 가족을 다 구원하는데 한 가정의 머리는 남자거든. 한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입니다. 또 남편이 한 가정의 제사장인 그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과 그 사위까지라도 며느리는 말할 필요 없고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니까 성경에 노아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롭더라. 노아가 한 사람 어려우니까 노아 구원한다고 하시는 것이 노아의 아내를 구원하고 노아의 새 자식을 구원하고 그 노아 새 자식에 소속한 노아의 새 며느리까지 여덟 식구를 하나님 몽땅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을 몽탕 구원을 했어. 그러므로 우리 집에는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세 아들이나 이제 장차 들어올 두 며느리나 그 다음에는 손녀까지라도 또 손자까지라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딸 시집 보낼 때도 꼭 사돈 어른이 예수 믿는 데 보내십시오. 그 구원 받아요. 며느리 안 믿는 며느리라도 예수 믿는 집안에 들어오면 한꺼번에 하나님 성령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롯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롯의 처와 그 두 딸과 그리고 어림도 없는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위까지라도 구원하겠다고 이 천사가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분 참 하나님의 은혜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시나니 우리가 멸하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거역하는 것과 범죄가 상달됩니다. 그 죄가 한도가 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진다고 제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경고해도 그걸 듣지 않고 죄가 한도에 찹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하느라 죄가 장성해서 한도에 차는 날이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은 일단 죄가 한도에 차면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죄가 하늘에 닿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과 그 식구를 먼저 구원해 놓고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증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이겼더라. 보십시오. 구원이 와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증언한 사위들에 가서 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오늘 저녁에 빨리 이 성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사위들이 장인영이 한잔 하셨군요. 그 무슨 웃기는 소리를 합니까? 왜 이 성이 멸해요? 갑자기 밤중에 오셔 왜 이렇게 씁니까? 그리고 저기들끼리 한 말이 단단히 오늘 저녁에 취하셔서 한 잔 잡수실군. 그 바른 말을 해도 빨리 안 들어줘요. 이 두 사위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롯의 딸과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으로 칩니다. 롯의 딸과 증언을 했을 때는 몰라도 사위 자식도 자식이라고 이제 롯의 자식으로 치기 때문에 그 두 사위는 구원하려고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인 영감의 말을 농담으로 알아듣고 안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곧장 와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세상 끝이 온다. 이런 말을 우리 가족들에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 돌았어. 영 웃겨. 영 웃기는 소리 한다고. 요사이 과학이 발달된 시절에 무슨 예수님이 도로 내려오기는 어디서 내려와? 세상이 멸망하기는 무가 이 멸망받아? 예수 믿더니만 영 돌아버렸어. 이렇게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구원이 우리 문 밖에까지 왔으나 우리가 그거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으나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우리 문 밖에 왔으나 소용이 없어. 여기 구원이 바로 롯의 사위들 밖에까지 왔으나 사위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할까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자, 이 롯의 신앙이 이 모양입니다. 아예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데서 나오라 그러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불이 나게 나와야 될 사람이
글쎄 천사가 와서 동틀 때 자 이거 멸한다 빨리 너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빨리 나가라 해도 롯은 결단이 약해서 머뭇머뭇합니다. 왜냐 세상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마음에 있어서 그 집 다 버리고 그 재산 다 버리고 나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롯의 손을 낚아채고 그 부인의 손을 손목을 낚아채고 딸들을 잡고 그냥 강제로 끌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불과 여왕으로 멸하기 전에 7년 환란 전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온 사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이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모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니까 이 세상이 소돔 고모라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이 심판이 7년 동안 걸리는 것입니다. 7년 환란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을 자 빨리 세상에서 나오라 나오라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성에서 피하라 공중으로 피하라 천사들이 막 끌어내는 겁니다. 벌써 천사들이 끌어내기 시작하고 있어요. 벌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지금부터 벌써 천사들이 와서 야 이 세상에 너무 잠자지 마라 왜 이 모양이야 나오라 나오라 안 나오겠다 아이고 아이고 난 이제 더 있을래요 더 있을래요. 그러나 내가 너 끌어내는 건 너 아버지 믿음 때문에 끌어낸다 잔소리 말아라 나오라 나오라. 지금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수돔 고모라 성이 멸하고 있으니까 지금 끌어내고 있어 끌어내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도록 하고 있어. 어느 순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주님이 강림하시느니 주 안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난 머리가 확 변화되어서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건 그때는 준비할 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고개는 하늘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 300 용사를 택할 때 나팔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이 한 2만여 명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만여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선택하는데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머리를 물 속에 밀어넣고 꿀꿀꿀 마시고 있는. 그러나 그 중에 300명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앞을 바라보고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머리를 물 속에 박고서 마시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쪼그리고 앉아서 앞을 바라보고 물로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는 사람은 태가라. 그런 사람을 택해보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기드온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전멸시켰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세상에 취하지 않냐고 언제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갈 각오를 하고 머리를 들고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오늘날도 여러분 언제고 주님이 오시면 갈 각오를 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고개는 하늘을 쳐다보고서 이 세상에 일을 해요. 사업도 하고 직장도 나가면서도 언제나 고개는 들고 손으로 물을 핥듯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성수주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어찌하니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처럼 수요일날 또 시간을 내어서 수요일날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 읽고 하루에 한 시간쯤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이것이 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여러분 등한히 해버리면 얼마 있지 않아요. 형식만 남아있고 깊은 잠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냥 일시에 회오리 바람처럼 성령께서 불어서 이 세상 밖으로 데려나갈 때 포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롯은 세상 잠이 상당히 깊이 들은 사람이요. 그러나 천사들이 그냥 강제로 자꾸 끌어내셨습니다.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과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성 밖으로 끌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빨리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달아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먼저 산으로 도망치라는데 로시아는 말이 도저히 산으로 도망할 기운도 없고 또 산에 도망쳤다가 바위가 구르든지 길을 잘못 들어서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에서 저 보이는 적은 성이 하나 있는데 동리가 하나 있는데 그 동리에 피하게 하소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은 보면 그 동리도 멸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때 멸할 때 소돔과 고모라만 멸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근처에 있는 뭐 르보임이라든지 다른 성도 같이 멸했다고. 소알 성도 사실은 하나님이 멸하려고 작정한 성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곳에 돌아가서 피해를 나게 되니까 좋다. 그것도 너 기도를 들어서 그 성은 멸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빨리 도망쳐라. 네가 그 성에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할 수가 없다.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 안전하게 피신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환난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7년 환난을 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환난 오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공중으로 피란 시켜 놓아야 7년 환난을 이 땅에 내리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도 롯이 너가 안전하게 피하기 전까지는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수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고 돌봐주심이 얼마나 큰 것을 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롯과 그 딸들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서 소알성으로 가는데 롯의 부인은 도무지 소돔 고모라의 그 쾌락과 그 생활이 잊을 수가 없어서 남편과 딸들이 벌써 촥 안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뒤에 서서 자꾸 돌아보고 있어. 모지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과학자는 말하기를 소돔 고모라성이 지금 그 사해의 밑에 가라앉았다 하거든요. 그 죽음의 바다 밑에 가라앉았는데 그 왜 가라앉냐? 그 소돔 고모라성 밑은 모두 다 이 가스지대입니다. 유황과 가스지대입니다. 그러니 그 소돔 고모라성 밑에 있는 그 가스지대에 하나님께서 불을 질러버리니까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쾅 하고 그만 소돔 고모라 성인 도시가 아예 그냥 거대한 원자탄처럼 폭발을 하며 거기에서 소금이 그건 소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황하고 소금이 녹아서 하늘에 그냥 치솟았다가 빛처럼 쏟아지는데 그걸 믿지 안 피하고 서 있으니까 아 소금이 하늘에서 막 그냥 빛처럼 쏟아져가지고서 로스의 처는 그대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유황은 와서 태완되다가 위에다 소금으로 곱게 입혀버려가지고서 소금기둥인데 요 사이도 거기 가면 소금기둥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회에 가봤는데 사회에는 완전히 염전입니다. 그 소금기둥이 많아요. 어느 것이 로스의 처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제 여러분 여행의 자유가 되었으니 몇 년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봄 가을로 해서 성지순례단을 조직을 해서 제가 이끌고 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꿀 가던 채에서 성지 순례를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그 성지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 이 사해에 가보게 됩니다. 이 사해는 소금이 얼마나 많던지, 그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지리의 배원가하고 실제하고는 참 엄청나게 체험해 보면 틀립니다.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부둥부둥 들어갔는데 아무리 빠질래도 안 빠져요. 둥실둥실 떠요. 그 뜨기 때문에 그 참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헤엄은 물이 좀 가라앉으셨는데 이건 완전히 뜨가 있으니까 이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고들랑 사해 곁에 가서 하세요. 싸우고 난 다음 나 죽는다고 물속으로 들어갔십시오. 막 나 죽는다고 그러고 막 기쁜데 풍덩 들어가라고. 절대 안 죽으니까 아마 둥실둥실 떠요. 그 참 희한해, 희한해. 그만큼 소금기가 많아가지고서 떠요. 그게 소돔 고모라성이 바로 있던 것이 그 유황과 소금의 터전 위에 성이 지어졌는데 그게 폭발하고 그 사해 밑으로 깔아지고 그 다음에 그 유황과 소금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쏟아졌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 그리고 미처 도망치지 못한 롯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우리가 부활해서 승천할 때 기름 준비한 사람은 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머뭇거린 사람은 부활 승천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환난을 통해서 순교를 당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을 보십시오. 롯의 가족들이 다 나왔지만은 다 소돔 고모라서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으나 롯과 그 딸들은 피신이 되는데 그 처는 너무 세상에 가까워, 너무 소돔 고모라성에 가까이 있어서 가지고서 소돔 기둥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세상에 가까운 사람은 부활 승천할 때 올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서 소돔 기둥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교의 고통을 당해야 영원히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있던 아침에 보니까 막 소돔 고모라가 무너져가지고서 완전히 옹기점같이 됐어. 아브라함은 내가 그렇게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나이까 했는데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의인 10명도 발견하지 못했구나. 아이고 조카야 조카야, 너하고 너 딸 두라고 사위 두라고 그러고 사돈 내외분 했으면 10명 아닌가. 그것도 구원하지 못하고 뭘 했던고. 아마 아브라함이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그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아들 딸들을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바르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 유전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자손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부모가 하나님께 미운 일을 했으면 그 부모 때문에 3, 4대까지 자녀가 화를 받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롯과 그 가족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됐는데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주를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보면 예수 잘 믿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성도들의 후손들이 대개 보면 다 잘 되거든. 대 잘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신앙을 돌보고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롯이 소알에 그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그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가였더니, 자, 롯이 소알성에 그하니까 또 겁이 나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또 소알성을 멸할 것이다. 가만 보니까 소알도 뭐 별로 소음 고무랍처럼 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알성도 또 멸할지 모른다. 그래서 불안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성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브라함 밑에서 잘 순종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세상을 사랑해 갔다가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되어서 잡혀갔다 돌아오지 않았나? 이제는 환난을 만나가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마누라 잃고 딸 둘 데리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일푼 뒤에 굴속에 들어가 우거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지나자. 자, 부모가 자식들 교육 참 잘 시켰습니다. 이 소돔 고무라성에 있어가지고서 예배도 안 드리고 아주 음란한 것밖에 구경시킨 거 없어요. 그 애들이 아버지하고 소돔 고모라서 배운 것은 이건 완전히 성적인 방종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살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살고 막 부모가 자식하고도 살고 자식이 부모하고도 살고 개판이요, 개판. 그런 데서 자식을 키웠으니까 이 딸들이 그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서 뭐 아버지하고 산들 나쁠 게 뭐냐,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아버지야 어떻게 딸들을 데리고 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 해가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이러므로 술이 나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술을 마시면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서 도덕적인 이 생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술 안 먹고야 어느 아버지가 딸들하고 살겠습니까? 그건 뭐 미친놈도 안 그래요. 미친놈도. 근데 술이 들어가면 이 미친놈보다 더 해요. 완전히 몽롱해져 버려요. 그래, 두 딸들이 아주 소돔에서 다 그걸 봤기 때문에 뭐, 아, 여기는 우리 마음에 맞는 남자 없다. 그리고 이방 남자하고 우리가 우리 후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혈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아버지로부터 애기 얻자. 그래가지고서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지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술은 어디서 구해 왔는지. 수모가 있으면서 술은 구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소알성에 가서 또 옛날식으로 어떻게 돈을 주는지 해서 술을 잔뜩 가져온 건 틀림없어. 그의 아버지는 지금 굴 속에 들어앉으시니 마누라 이러시니 화도 나고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딸들이 와서 아버지 맛 드세요 드고 잊어버리세요 그러고서 자꾸 마시니까 나중에는 코가 비틀어지도록 마셨어. 그냥 정신이 아뜩해. 그의 큰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첫날 동침하는데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이 술을 취하면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지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 콩가루 집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이 모압이란 말은 아버지의 후손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얻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손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 나의 백성이란 말인 것입니다.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더라. 그래서 보십시오. 이 롯의 두 딸이
롯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는데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중에 내내 아브라함의 후손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쳐서 그 많은 시련을 겪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롯을 아예 안 데리고 나왔었으면 이런 것 다 없을 것인데 롯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롯의 후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롯의 후손들이 지금 아랍 민족들 중에 일부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 고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언제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지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이냐는 것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정직한 책이 아니고 아주 거룩한 것만 기록한 책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롯의 사생활에 숨은 것까지도 발가벗겨서 기록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장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단점도 하나도 감추지 않고 기록해 놓았어.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책이요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요 아주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의 그 슬하에서 자랐지만은 세상과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폐가 망신하는 꼬락서니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데서는 건져주시나 폐마 망신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큰 시련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창세기 19장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 그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바로 음란과 방탕의 죄인데 이 음란과 방탕 중에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동성애의 죄다. 이것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롯과 그 가족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구원하시고 난 다음 심판을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먼저 건져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